자, 71번. 자, 일단 얘는 너무 친절하게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야.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항상 어떤 거에 대해서 내 1차식 정리가 좀돼 있어야 되는데, 이 덩어리에 대해서 뭔가의 2차, 그 다음에 이 덩어리의 1차, 이 덩어리가 없는 상수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야, 1번은. 그럼 자, 잘 헷갈리면 일단 차라리 X 플러스 Y를 A로 치환해버리는 것도 괜찮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2 A의 Z 플러스 Z는 어 마이 고정놈이네. A의 제곱 Z의 제곱인데 이거 두개 곱한 AZ에다가 2를 곱한 놈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아 얘는 A 마이너스 Z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원래 A가 X 플러스 Y였으니까 A 자리에 X 플러스 Y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있던 놈이 뭔가의 제곱으로 끝났으니까 뭐 곱하기 뭐로 끝난 거서 인수분해 끝 이렇게 된 건데 자 2번이 문제죠. 2번도 자 이제 보정관념을 버리면 돼. 우리가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인수분해하려 하세요. 너희 잘하거든 3호풀풀 이 XX 크로스 크로스에서 여기 X 들어가는 건데 어차피 X니까 그냥 X제곱 앞에 있는 개수 1만 생각해서 이 숫자 확인하고 여기에 있던 X 드릴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얘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X의 입장에서 2차, 1차 상수하기 정리가 돼 있어야지 크로스 돼서 가운데 1차가 인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얘는 이 상수항이 예쁜 숫자일 뿐이고 앞으로는 이 상수항이 숫자가 아닌 문자가 나오는 거야.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숫자를 지금 이 문자가 된 거야. 그래서 X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2차, 1차, X의 입장에서 상수항을 정리까지 해준 거야. 만약에 얘가 다 이렇게 예쁘게 인수분해가 안돼 있고 이거 자체가 전개되어 있었다고 해도 그럼 뭐 이렇게 적혀 있었겠지.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5 x의 제곱 플러스 8x 이렇게 적혀 있었을 거란 말이야. 이 다섯 개의 항을 인수분해 하세요 했다고 해도 너희가 아 내가 x에 대해서 정리를 할까 a에 대해서 정리를 할까 고민을 한 다음에 x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기로 했으면 x의 입장에서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그냥. 근데 이 상수항을 우리가 이 상수항을 뭐 곱하기 뭐로 나타내야지 크로스가 돼서 얘가 되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야 되는 일은 이 상수항이 뭐 곱하기 뭐지를 찾는 거잖아. 그럼 이 상수항이 좀 더러울 뿐이거든?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상수항이 뭐 곱하기 뭐지를 찾는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뭐 곱하기 뭔지를 찾는다는 게 이놈을 인수분해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서 인수분해까지 너무 친절하게 해준 거야. 지금 안돼 있어도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야. 이제 내 앞으로. 자, 그래서 요놈이 상수항이 a 마이너스 3 곱하기 a 플러스 5로 정리를 해준 거고. 그럼 얘가 15가 3 곱하기 5 아니면 1 곱하기 15인데 이놈은 지금 얘 곱하기 얘로 정리가 됐으니까 얘는 a 마이너스 3 곱하기 a 플러스 5라고 너희한테 좀 쉽게 내준 문제인 거야. 그 다음에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1이라서 어차피 1 곱하기 1밖에 안될 거고. 그럼 얘두 개가 크로스 돼서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인 8이 되면 된다라는 얘기지.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얘 곱하기 얘 앞이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든지 마이너스 플러스이면 되는 건데, 계산을 해서 앞에가 플러스 8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보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얘랑 얘를 곱한 놈이, 얘랑 얘를 곱한 놈이 더해져서 8이 되면 되는 거잖아. 이거 두개 곱한 3이랑 이거 두개 곱한 5가 더해져서 8이 되면 되듯이, 1이랑 얘를 곱하면 그냥 플러스 a 마이너스 3인 거고, 1이랑 얘를 곱하니까 이거 자체가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돼서, 계산되면 마이너스 8이 되네, 안 되네, 이런 거, 얘는 지금 플러스 8이거든. 그럼 뒤집으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요. 1이랑 얘를 곱해서 a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1이랑 마이너스 a 플러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8이 돼서, 얘두개 곱해서 크로스해서 계산한 놈이 얘 맞네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사실 얘는 1이 아니라 XX였던 거잖아. 그래서 이 X 1차로 갔던 거고. 그럼 인수분해는 이렇게 일자로 적기로 했지. X 마이너스 줍시다. 마이너스 a 플러스 3에 X 플러스 a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됐다 이거야. 할수 있겠지. 잠깐 분칙 문제를 쳤고.
33번 라이트쌤. 자, 쌤이 지난 시간에 항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 자, 주인공,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대부분의,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X였지만, 이젠 X가 주인공이 아닌 애들이 더 많으니까 항상 주인공이 누군지를 봐야 돼. 문제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줄 때가 있고요, 친절하게. 얘랑 같은 표현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럼 또 같은 표현이 이미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 다음 뭐 또 어떤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런 거 다 같은 표현이었어. 그럼 항등식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게 당연히 항등식인 건 맞아. 그래서 2X 플러스 3이 2X 플러스 3이다 돼 있으면 X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는 거.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요를 이용하는 게 항등식을 푸는 첫 번째 방법인 계수 비교법이었어. 근데 AX 플러스 3이 6X 플러스 C에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가 항등식이에요. 누구에 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는 거는 X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X 앞에 있는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X 입자의 상수원이 똑같아야 돼서 A랑 B가 같아야 되고 3이랑 C가 같아야 되고가 개수 비교법. 그 다음 수치의 입법은 어차피 X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내가 X에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X에다 0을 넣으면 3은 C가 성립해야 되니까 0 플러스 3이랑 0 플러스 C가 똑같아야 되니까 C는 3이다 나오는 거고 X에다 1을 넣으면 A 플러스 3은 6 플러스 3이 성립해야 되니까 얘를 성립하는 A는 6이 이렇게 나오는 게 수치대입법이었다고. 그럼 얘는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X의 입장에서 정리를 한 거야. 그럼 너희가 아까 얘를 또 푸는 또 다른 방법이 수치대입법도 있지만 좌변으로 다 넘기자고. 좌변으로 다 넘기면 AX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마이너스 C는요 이렇게 돼 있거든.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에 뭘 넣어도 성립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0 곱하기 X에 대해서 1차니까 0 곱하기 X 더하기 0은요 이렇게 생겨 먹어야지. 우변이 0일 때는 그래야지만 X에 1 넣어도 0은 0, 2 넣어도 0은 0, 3 넣어도 0은 0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최고 차의 개수가 X가 1차일 때 X에 대한 항등식을 풀으라고 하면 X 앞에 있는 1차 개수 정리, X의 입장에서 상수항 정리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줘야지만 X에 뭘 넣어도 항상 0이 나오는 X의 항등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0, 얘가 0이 된다는 게 항등식의 기본 개념이야. 그럼 얘는 이번에는 문자만 바뀐 거야. K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주인공이 바뀐 거지. 지금까지는 X가 주인공이었는데 이번에는 K가 주인공이라고. X에는 뭘 넣어도 성립하는 식이 아니야. K에 아무거나 넣고 싶은 거 다 넣어도 얘는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식인 거야. 그럼 좌변으로 다 넘겨서 대부분 풀으라고 했는데 이미 다 넘겨져 있네. 그럼 K에 뭘 넣어도 성립하려면 K가 넣자야 최고차가 1차거든? 그럼 딱 봐도 K가 지금 최고차 1차잖아. 1차, 1차, 1차 이렇게 돼 있어.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을 푼다는 거는 0 곱하기 K에 대해서 1차 항, K의 입자에서 상수항 이렇게 반드시 생겨 먹어야지만 K에 1 넣어도 0은 0, 2 넣어도 0은 0, 3 넣어도 0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에 여기에 K제곱 플러스 이런 게 있었다 치자. 여기에 X 이런 게 있었다 치자. 그럼 최고차항 K에 대한 최고차항은 2차니까 K에 대해서 2차, 1차 상수항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 K에 대해서 2차, 1차 상수항 정리했을 때 K제곱 앞에 개수도 0이고 0이고 0이어야지만 0 넣어도 성립, 1 넣어도 성립, 3 넣어도 성립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네 무슨 말했지? 아 그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럼 K가 주인공인데 이 문제에서는 K의 최고차가 1차니까 결국 K의 입장에서 1차 묶고요. K의 입장에서 상수항 묶었을 때 K 앞에 있는 1차의 개수가 0이고 상수항도 0이어야지 0 곱하기 K 더하기 0은 0이 돼서 K에 1 넣어도 성립, 2 넣어도 성립, 3 넣어도 성립이 0이 된다고. 아 이렇게 풀겠다고 작정만 했으면 K에 대한 1차 요놈 K 앞에 있는 개수 X 앞으로 뺄 거고 K에 대한 1차
요놈 x와 k 앞에 있는 개수 y 뺄 거고 k에 대한 1차 이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3뺄 거란 말이야. 그 다음 k의 입장에서 상수항 k가 없는 게 k의 입장에서는 상수항이지 이렇게 정리를 할 거라고요. 됐어? 그럼 얘도 반드시 0이어야 되고 얘도 반드시 0이어야 되겠어. 그럼 x 나누기 y가 얼마인 거? 3이어야 되고요. xy가 얼마인 거? 2여야 되네요. 이거 구해진 거야. 합과 곱 구해졌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 물어보네? 곱셈 공식의 반영이죠.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xy를 구하세요가 될 거니까 9 마이너스 4가 돼서 답은 5가 되겠지. 여기까지만 좀 적자. 정말 되는 분들. 이거 우리 개념을 확인 체크도 거의 나왔던 문제야. 자, 일단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아,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x에 뭘로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고 풀던지 아니면 좌변으로 다 넘겨서 x 앞에 있는 2차, 1차, 상수항 순위 4차네. 4차 앞에 있는 개수, 3차 앞에 있는 개수, 2차 앞에 있는 개수, 1차 앞에 있는 개수 상수항 묶어서 0, 0, 0, 0, 0을 풀던지 그 다음 x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내가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서 개수 비교법을 수치 비교법을 풀던지 이렇게 작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를 푸는 게 좌변을 다 넘겨서 우변이 딱 0이 됐으니까 좌변이 다 0이 되려면 0, 0, 0을 푸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거든. 그럼 그게 개수 비교법인데 아니 요놈의 개수를 비교하려고 하니까 이거 몇 차야 얘들아? 몇 차지? 3차잖아. 그럼 얘가 지금 4차니까 얘는 몇 차여야 될까? 1차여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풀려도 풀릴 수도 있어. 그럼 얘 봐봐.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1차야. 1이야. 그럼 얘도 최고차의 개수가 1이어야지 다 곱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x, -c 이런 것밖에 안 돼. 할 수 있는 게. 그럼 지금 모르는 게 요놈 3개가 되는데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3차의 개수,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항 비교하면 풀릴 수도 있어요.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얘 x제곱 마이너스 2랑 x제곱 마이너스의 c 플러스 1의 x랑 마이너스 c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x의 4승 플러스 3차, 2차, 1차 0차 이렇게 정리된 게 x의 4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니까 3차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어야 되고 2차 앞에 있는 개수 얘는 a여야 되고 1차가 없으니까 얘는 0이어야 되고 얘는 b여야 되고 그럼 풀릴 수도 있겠다. 너무 복잡하잖아. 너무 짜증나서 이쪽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푼다고 시간 낭비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 대신에 뭐가 있어? 얘는 이놈을 몰라도 괜찮은 수치대입법이 쌤이 뭔가가 인수분해 형태로 좀 돼 있을 때, 뭐 곱하기 뭐로 돼 있을 때는 뭐 하나 넣으면 다 날라가 버리니까 곱하기 형태로 돼 있을 때는 대부분은 수치대입법이라고 했는데 얘 봐. 얘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정리를 해줬네. 그럼 이걸 몰라서 날라버릴 수 있는 x값을 좀 준다는 얘기지. 뭘 넣으면 날라가겠어? 1. 등식이 안 가는 1을 다 넣어도 성립해야 되는 거야. 왜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뭘 넣어도 되거든.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좌변은 0 되는 거고 1 플러스 a 플러스 b 모르는 거 두 개니까 하나만 더 알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또 얘를 날려버리려면 이놈이 0이 되면 되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거는 x의 제곱이 2라는 얘기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아무거나 넣어도 사실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플러스 루트 1을 넣어도 되거든. 근데 쌤이 x의 제곱이 2인 걸 아는데 얘도 2차고 얘도 4차다 굳이 여기 때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x의 제곱에다 뭘 넣으면 된다? 2를 넣으면 되겠다. 그럼 이거 전체에다 2를 넣으면 이게 0 되니까 이런 거 넣을 필요도 없이 그냥 좌변 0이 되는 거고 x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2 넣으면 되는데 x의 4승은 등식의 앞면을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 되니까 3 거잖아 결국. 그럼 x의 4승에다가는 4 넣고요. x의 제곱에다가는 2 넣어서 2a 플러스 b
결국 뭐 풀어라?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빼면요, 마이너스 A는 플러스 3. 그래서 A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B는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렇죠.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되죠. X에다가 1 대입하자, X 제곱에다 2 대입하자 정도만 적어 놓는 걸로. 그 다음, 7판. 7판이랑 이 유형 전체를 못 푼 친구들이 좀 있어서 이거랑 일단 맨 뒤에 것만 풀어줄 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모르겠으니 얘기해. 자, 이런 애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또 항등식이다. X에 대한 항등식 푸는 거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계수비교법 아니면 내가 넣고 싶은 건 없는 거. 자, 얘를 X 플러스 1의 옥수수를 어떻게 정리할 거야? 왜 그런 공식 몰라? 너무 복잡해.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거야. 너무 복잡한 거 외우는 게 아니거든. 얘를 정리해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고 해서 계수를 비교할 수는 없어. 그래서 결국 내가 여기에다가 넣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넣어서 A1, A2를 각각 구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런 거 못 구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못 구하는데 대신에 나한테 어차피 이거 다 더한 것만 구하라는 얘기야. 맞지? 따로 구하라는 게 아니거든. 따로 못 구한다고. 다 더한 것만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느낌이 아닌데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이런 비슷한 거라도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X에 뭘 넣으면 이런 비슷한 게 나와. 여기다 뭘 넣으면? A1당, A2당. 어쨌든 이거 개수를 다 더한 게 나올까? 1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1 한번 넣어보자. X에다 1을 넣으면 좌변은 2의 5승인 거고, 여기에 넣을 거 없으니까 A0, 여기에 1 넣으면 A1, 여기에 A2, 여기에 A3, A4, A5. 2의 5승은 계산하면 32고요. 이렇게까지 구했어. 그 답이 32고 싶은데, 아니네. 1, 2, 3, 4, 5만 더하랬어. 이것만 궁금하대. A의 제로는 안 궁금하대. A의 제로를 구해내라는 얘기야. 그럼 A의 제로는 X에다가 뭐를 넣으면 A의 제로를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런 문제도 있잖아. 뭔가의 5승이기 때문에 넣는 게, 이, 즉, 5승을 해야 되는 이 주인공 얘가 영화님은 1이 아니면 5야. 왜냐면 1을 5승하고 3을 5승하고 이런 건 안 나오거든. 그래서 X에다가 0을 넣으면요, 여기 0, 0, 0, X마다 다 넣는 거야. 좌변과 우변에. 좌변의 X에다 0을 넣으면 1이 되고요. 우변의 X마다 0을 넣으면, 여기는 0 날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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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네. 우변은 뭐가 남은 거야? A의 제로만 남은 거야. 아, 그래서 어차피 한 것이니까 이것도 성립한다는 거라고. 그럼 A의 제로가 1인 걸 알았어. 요 놈이 뭐라고? 1이라고. 그럼 좌변이 30인데 1 더하기 이거니까 이 덩어리는 얼마가 되는 거니? 31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 덩어리 다 더한 이 덩어리만 물어봤거든.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들도 풀어보고 201번은 같이 할게요. 자, 201번도 마찬가지. X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X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또 다 X에 대한 항등식.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는 걸 풀 건데 설마 이거 못 풀겠다고?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으로 풀겠지. 다 했어. 쌤 나중에 얘기해놓을게. 내가, 강민아 이거 들고. 이거 두 개 맡겼죠. 가자. 내가 자, X에 관계없이 성립한대. 그래서 계수비교법은 아니구나. 수치대입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봐봐. 쌤 이런 거 나왔는데 아까랑 좀 다른데 뭐라고? 0이랑 2랑 4랑 짝수만 넣으라고? 짝수만 뽑아내라는 얘기잖아. 이런 애들만. 이거 뭐 어떻게 뽑아내? 일단 못 뽑아내는 거야. 지금 그대로는. 근데 쌤 어차피 하나하나 구하는 건 어땠어? 그럼 내가 넣을 수 있는 것은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넣는 데 1 아니면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왜냐면 8승까지 할 건데 2에 8승을 어떻게 할 거냐고 못한다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넣어보자. X에다가 1을 넣으면 1의 제곱은 1, 1 빼기 1 더하기 1의 4승이니까 1이 되고요. 1, 1, 1 다 넣어야 돼. 그럼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쭉 더하기 A8까지 간다는 얘기야. 하나 더 적게. A3 더하기 쭉쭉쭉쭉 더하기 8까지 갈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난 이거 다 더한 거는 뭘 안 궁금했고 짝수들만 궁금하대. 근데 쌤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0밖에 못 넣는 데 쓰니까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등식의 양변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 플러스 1 돼서 3의 4승 즉 81이 되는 거야. x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의 제로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1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플러스 a2 여기다가 여기 a3 x의 3승이 썼을 거니까 x의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3승이 돼서 다시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a3 홀수 앞은 마이너스 짝수 앞은 플러스가 되는구나 이렇게 가다가 그럼 얘는 짝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나는 뭐 하고 싶다고 얘들만 남기고 싶다고 얘들만 남기고 싶다고. 그럼 봐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란 말이야. 아는 방정식이 두 개 나왔어. 이럴 때도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야. 두 개를 더하거나 뺄 건데 얘들을 남겨야 되고 얘들을 없애야 되잖아. 더해야 돼 빼야 돼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들을 물어보고 얘들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더해야 될까 뺄까 빼야 되겠지 얘들. 아 너희들 없애려면 더해야 되는구나. 좌변을 더하면 82 얘랑 얘 a0를 두 번 더했으니까 2a0 얘랑 얘 더하면서 날라가요. 얘랑 얘를 더하면 2a2 얘 두 개 더하면서 날라가요. 2a4 2a6 얘랑 얘 더해서 2a8 이렇게 되겠지. 아 내한테 물어본 게 얘를 물어봤으니까 등식의 양변에 뭐에 2를 나누겠죠. 2 나누면 41은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쭉쭉쭉쭉 a6 더하기 a8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예. 아 그리고 얘들아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봐봐. x의 3승은 x의 8승은 a0 더하기 a1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a2의 x 마이너스 2 아이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a3의 x-1의 3승 가다가 a8의 x-2까지 나왔지. 영상 찍히나? 끝까지 이렇게 나왔다 치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치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럼 x에다 뭘 넣어야 될까? 그렇지. 일단 x에 1 넣어보자. x에 1을 넣으면요 얘는 1 되고 a0 되고 1 넣는 순간 0,0,0,0 아까는 0 넣었을 때 다 날라갔는데 얘는 1 넣으니까 얘가 0 되고 얘가 0 돼서 다 날라가서 a0로 바꾼 거야. 그 다음 또 뭐 넣어야 될까? 선생님이 아까 x1 아니면 x-라는 x0이랬잖아. 이건 아닌 거야. 왜냐면 1원에 있잖아. 계산하기 힘든 1원에 얘를 8승할 거라고. 8승을 다 해야 되는 얘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어야지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가 1 되려면 x에 뭐 넣어야 돼 이번에는 2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x에다 2를 넣으면 2의 8승 이런 건 계산할 수 있거든. 2의 6승이 64니까 거기다 4 한 번만 곱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얘는 a0에다가 여기에다 2 넣으니까 1 돼서 a1 여기에다 2 넣으니까 1 돼서 a2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다 2 넣으면 a8까지 이렇게 구해진다고요. 그럼 부호가 다시 풀마가 되고 싶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x에다 뭐 넣어? 아이고 x에다 뭐 넣어야 되겠어? 0 넣어야 되겠지. 0 넣으면 0은 a0 더하기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a1이네 이번에는. 여기에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a2네 마이너스 a3네 가다가 짝수 앞에는 양수 홀수 앞에는 음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0, 1, 마이너스 1이 아니야. 이 8승을 당하는 놈이 0, 1,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민서야 시험지 물어볼 거 없어? 전화기랑 책 가져서 올려볼까? 어디 시험 치는데 안 치고 저 두 명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한다. 이사고 제 둘이가 예문 썼거든? 예문이라고 썼는데 예문 갔어. 예문 우리 학원에서도 예문 쓴 애들은 다 예문 갔어. 예문은 쓰면 100%. 자 해보자. 이거 하면 끝이 돼. 질문은 자 1번 애가 저렇게 인수분해 된다니까 결국 이 문제는 잠깐 무시하고 그냥 얘를 인수분해하세요 이런 문제인 거야.
입까지 인수분해가 돼 있고 얘 하나가 딸랑 인수분해가 안 돼 있어서 인수분해가 안 돼 있는 거야. 어쨌든 뭐 곱하기 뭐로 끝나야 돼.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됐으니까 이건 중학교 시험에도 충분히 나오는 거지. 자, 짝지 지어야 되는 문제네. 1번, 2번, 3번, 4번 몇 번, 몇 번 짝지 지을까? 그렇지. 1, 3이랑 2, 3번 짝지 지는 문제야. 자, 모래지생이 상수항을 더했을 때 얘랑 얘를 더하면 플러스 4고요. 이 상수항과 이 상수항을 더하면 플러스 4야. 상수항의 합이 똑같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자, 이유는요. 자, 이거 두 개 먼저 정계해. 선생님,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왜 다시 정계해요? 정계했다가 다시 예쁘게 만들어야 돼서. 얘 두 개 정계하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곱하기는 자리 바꿔서 내가 곱하고 싶으면 먼저 곱해야 되니까. 얘 두 개 곱하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플러스 54. 얘를 인수분해 하세요. 된 거고. 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였지? 요 놈. 이거 똑같이 만들려고 여기까지. 얘 똑같이 만들어야지 똑같은 놈이 두 번 반복이 돼서 좀 치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치환은 얘를 하나의 문자로 잠깐 바꿔놓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 그럼 a 플러스 3에 a 마이너스 12 플러스 54를 인수분해 하세요가 된 거야. 그럼 얘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9a 마이너스 36이니까 플러스 1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아, 전개가 되겠네. 그럼 얘가 a 플러스 36 마마. 그래서 a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 안 돼 있는 놈을 이렇게 인수분해 해낸 거지. 근데 a는 내가 잠깐 바꿔놨던 거고 원래 제자리로 돌려줘야죠. a 자리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a 자리에 x제곱 플러스 4x 적고 마이너스 6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둬야 되는데 안 되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b가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